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그 천사 운동본부 우리 일진이와 함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유례를 가졌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자리가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보조 의자를 한 우리가 8개 놨거든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일해 주신 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이런 거예요. 섬겨서. 그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섬겨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작은 헌금 같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만 원, 이만 원이요. 이게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큰 기회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기회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힘든 분, 제적으로 힘든 분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우리 좋게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죠? 오셔가지고 확인한 위로받고, 은혜가 충만하고요. 아, 그리고 꼭 그냥 필요한 분이 오셔서 성기회를 다 하셨어요. 부산서도 오시고요. 얼마나 뭡니까? 뭐, 강원도 행성, 뭐, 원주, 뭐, 봉주, 뭐, 천안, 익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자리였어요. 꼭 필요한 분이 타가지고. 아, 저 부산에 있는 분들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문자로, 시간 되시면 오라. 너무 멀잖아. 근데 진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두 분이 부부 오시면 못해도 교통비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다행으로 20만원 또 성경을 타가셨어요. 얼마나, 그 멀리 오셨는데 제가 10만원까지 제가 다시 또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참 이게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 잘 못하십니다. 제가 우리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하면서 꼭 나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기도 모임이 한 분도 나오지 않은 분이 거의 다 탔을 거예요. 성경을. 뭐 50만, 20만 탔어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목사님, 우리 기도원 이제 나오실 텐데, 다들 나오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여러분이 모아진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 원, 이만 원 되는 건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만 원, 이만 원 보지 않고, 백만 원, 천만 원을 보십니다. 아멘. 없는 쪽이라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야. 자, 오늘 말씀 뭐죠? 오늘,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적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여기 갈라진 이유가 뭐죠? 갈라진 이유. 성경에 쭉 나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됐는데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올라한테 묻습니다. 올라한테 물었더니 올라가 하는 말이 이제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총 20년 동안 건축해요. 거기에 이제 백성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20년 지나왔으니까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자, 왕이시여, 르호보암 왕이시여,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백성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원로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왕을 건축하는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왕부터 백성을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원로가 얘기합니다. 원로한테 말을 들은 이 르호보암이요 왕궁에 있는 엘리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엘리트 청년들 한 말이 뭐냐면 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 시대에는 정말로 다스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당시 르호보암 왕은 뭐래요? 정말로 다시 말해, 더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의 감독관 하던 누구죠? 여로보암이 열지파, 북쪽에 열지파를 이끌고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백성들 섬겨야 된다? 아니다. 더 혹독하게 가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는 자 북쪽에는 왕들이 어때요? 19대까지 합니다. 19대. 근데 거의 다 어떤 왕들이었어요? 거의 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20대까지 합니다. 20대. 20대 왕까지. 그나마 여기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북쪽은 우상을 섬겼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쪽에 우상 숭배 많이 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기 때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내려와 성전 내려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북쪽에 뭘 세웁니까? 바로 금송아지 세워 금송아지 금송아지 세웁니다. 그래서 베델제단과 단제단에 금송아지 세워서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말고 바로 이 단제단과 베델제단 가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 이스라엘은 여우상 숭배한 왕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씁니다. 거짓말. 남쪽에도 하나님 성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쭉 나오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 멸망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의 교만. 교만해졌어요.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상숭배 교만 때문에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멸망받은 이유가 또 나와요. 자,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죠?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셨는데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말했다. 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죠. 홍수를 심판하셨고 그죠? 재앙을 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성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이런 재앙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있어서 없었어요. 여러분 북쪽은요.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서. 이게 재앙은 맞나? 재앙. 자 남녀는 몇 년 뒤에 BC 586년 뒤에 바벨론 위에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뭐예요? 지하국이 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 하나님이 저 물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구원해줬더니 보따에 내놔라 이런 식의 지금 그죠? 하나님이 지금 출협해가지고 적과 이끌어내는 그런 가나다 힘들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겸허했던 바로 이스라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BC 722년 뒤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녀는 BC 586년 뒤에 바로 자결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 자,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구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유병도 거사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포도를 따듯이 뭐예요? 포도를 따듯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말갛게. 말갛게 주리라, 주리. 제가 새벽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 포도 농사꾼이 포도를 딸 때에요. 아주 잘 익은 포도만 땁니다. 근데 시장에 갖다 나와서 팔 수가 있는데, 좋은 상품만. 근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구절에 포도를 따듯이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갛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자, 말갛게 준다. 땅에 떨어진 포도까지 죽겠다는 이 말씀 뭐냐면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갛게 줄 것이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나머지 포도 줍듯이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한다는 것을 오늘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 바벨론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 아수르한테 조공 갖다 바쳤던 조금 맞죠. 아주 작은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다,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 치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높이 들어오고 강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스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이강 성단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자,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신대요. 진노를. 누구한테요? 어린아이와 청년까지. 어린아이 청년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 뭘 하겠어요? 청년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청년까지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신다, 진노를, 진노.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 예? 정말 키가 작은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 건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청년까지 하나님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어린아이와 청년까지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 아이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으로 갔다 할지라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다른 자녀들은요, 이 신앙력이 안 되면 세상 사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진두짜리 사장 읽어보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보이며 선지자로부터 대선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기로. 아, 작은 자와 큰 자까지, 그죠? 탐욕. 탐욕을 말씀하고 있죠? 탐욕.
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거짓을 해놨다, 거짓을. 자, 13절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 없는 이유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빠졌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거짓되겠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건요, 탐욕. 탐욕을 한글 사전 찾아보면, 자, 지나치게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지나치게 탐하고 욕심,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어느 정도가냐, 지나치게 남들 것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욕심 부리는,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우상숭배하고 또 교만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바로 탐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자한뭐 하나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뭐죠? 이 돈이에요. 돈인데 돈도요. 돈도 나를 위한 거라면 나를 위한 거. 이것이 탐욕으로 됩니다. 탐욕. 오직 나를 위한 거. 내 육신을 위한 거. 남을 위한 거 전혀 없어요. 오직 나만 위한 거. 이게 탐욕으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도요. 똑같은 돈도. 자, 하나님 나라를 쓸 때. 이것은 바로 상득이 되는 상득. 맞아야 말이에요. 지나치게 나를 위한 거. 나만 하려 나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쓰려고. 예? 새벽과 지나가서 늦게까지. 예?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거. 이게 생각해. 나도 지나치게 탐욕을 빠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쓰면 이게 뭐예요? 상득이에요. 상득. 여러분, 질문 하나 볼까요? 상급이 상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급이 상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급은 상승이 안 됩니다. 상급은 내가 심은 거이죠. 내가 심은 거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상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까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상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하늘날에 심은 만큼, 하나님이 나뿐만이 내 후손에까지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심은 데를 거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실은 물질은요, 물질은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여러분, 바람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뼈 빠지게 먹은 거겠죠?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어나고, 좀 뼈가 빠지도록 내가 그냥 평소에 돈을 벌었어요. 그 번 돈 가지고 사실은 자녀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지나치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나쳐서는 안 되지. 여러분, 남은 자들은 다 줘도 자녀들은 정말 자신을 쓰지. 하나님 나라를 쓰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별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 둘째 최영이 분당에 아주 부자예요. 집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둘째 최영이. 자녀 아들 둘에게 10억씩 줬다는 10억씩. 10억씩. 뼈 빠지게 밭에다 일합니다. 밭에도 썩 한 갈까 갖다 팝니다. 자기를 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최영이. 밥 한 번 안 사요. 근데 야, 자녀한테 10억씩 물려줬다. 네. 우리 강경호단님,
우리 딸 정숙이 같이 살거든요. 딸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부자예요. 딸도 뭐 서울대 나와서 학원 했었죠. 사위도 또 뭐 중장비도 회사 또 사장이지. 그걸 얼마나 줄이 걸겠습니까? 아파트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요. 시골에 땅도 사놨어요. 부자 아니야, 부자? 근데 어머니한테 잘 못해. 인색해.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죽으면 재단은 큰 딸한테 주겠다. 큰 언니 딸한테 주겠다. 조카한테 주겠다, 재단은. 얼마나 재단이 많냐. 그 재단은 조카, 큰 조카한테 주겠다. 여러분, 큰 조카 저 지금 우리 집에가 저 연수부터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요. 조카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딸한테 다 주겠다는 건 조카한테 그 마음에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아니 평생 벌어가지고 왜 조카한테만 줘요? 사람 나라에서 쓰고 일부 주면 그것도 참 좋은 건데, 그죠? 우리 안에 물질은요, 자네한테 물려주는 건 사실 바라는 거지. 물론 필요한 만큼 주는 건 좋지만 너무나 물려주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훌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훌륭한 이유? 훌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재단은 자녀에게도 주지만 사회에 환원하고 또 괴다 또 바치고 그러면 여러분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학교를 짓고 병원 짓고 괴를 짓습니다. 미국에서 원주에 들어가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미국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죽을 때에 자식에 물려주지 않고 바로 사회 환원하고 교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물질을 가지고 바로 대사님들 복음이 우리는 들어와서 한국에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 병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자, 잠언 28장 16절. 잠언 28장 25절. 25절. 그리고, 예. 그리고 전도서 7장 7절. 근데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5절. 이게 다 탐욕과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언 2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28장 16절,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28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무제한 심장은 법을 크게 행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고. 자, 뭐라고? 탐욕을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 그죠? 미워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장수하게 장수. 장수하게. 그러니까 탐욕을 미워하라는 거, 탐욕을 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장수한다. 장수라는 얘기는 오래 사는 것도 얘기하지만 장수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채워주신다. 그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 장수한다. 어떻게 할 때? 탐욕을 미워할 때. 탐욕을 멀리 할 때 내가 장수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많은 자는 탐욕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진다. 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했던 사람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한테 드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잠언 7장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자 탐욕은 지혜자를 우미하게 만든다. 우미하게 합니다. 그럼 탐욕은 뭐라고요? 지혜를 우미하게 만든다.
이런 지혜가 좋은 사람인데요. 너무 물질에 막 그냥 돈에 막 거기 빠지다 보면 탐욕이 내 마음 지배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지혜자가 음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탐욕에 지우치다. 너무 물질에 세상 것에 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우둔해지고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 7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3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자,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김진우 선생님 찾으셨어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그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 탐욕은 우리, 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우리 입에 오르지도 말라.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가까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탐욕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빠지게 합니다. 한 가지 왈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선하게 우리 교회처럼 진짜 천사 운동에 몰두라면 이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육체만 위해서 집중하고 탐욕이 빠지다 보면 그건 사단이 지는 거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망.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즉 사망이 된다. 제가 사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사망에 이끌려고 어떤 마음을 얻는지 우리가 탐욕을 얻는 탐욕을. 탐욕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탐욕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가 또 커지니까 어떻게 사망이 장성한 사망이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교만, 탐욕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탐욕 때문이다. 그리고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이게 어떻게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받고 여러분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저기 졌더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흠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속은 상속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속됩니다. 천대의 하나님이 상속시켜주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대까지 자본 천대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이 상태에서 일세식을 다시 한번 기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탐욕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한다. 잠언 28장 15절 잠언 28장 2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절 탐욕은 지혜를 음미하게 만든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그런 것과 탐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장 15절에 죄는 사망이다. 욕심은 일단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데 사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멸망당해서 안 당해서 북이스라엘 남녀는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스라엘 멸망당했고요. 남자는 BC 586년 다벨은 멸망당했어요.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의 보혈이 아니라
생명의 발로 나오신 여러분 다 되시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쳐주시.